자,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호주인맥, 예,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예,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호주인맥 이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우연찮게 또 이 채널을 알게 돼서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시청을 또 하게 되시는, 예, 우리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서 레지던트 널스라고 하죠. RN으로 지금 이렇게 호주에서 간호사로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4년 전에는 한국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았죠.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호주를 온 계기는 학생 비자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리프레쉬 한번 하고 싶은 차원에서 해외여행도 할 겸 또 왕년수도 1년 해볼 겸 해서 호주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퍼스란 것이 잘 알려지는 않았었는데 어학연수를 간다는 그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주에 대해서 또 각 도시마다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공통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호주에 처음 오셔갖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자연환경, 날씨 이런 모습에 매료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시게 됐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간호학을 저는 전혀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간호학을 뭐 배경지식이나 뭐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었고, 호주에 이렇게 영지를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이제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학생 비자를 일단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즈음에 제가 너무도 많이 이렇게 권유를 받은 코스가 이제 간호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간호사가 아닌 분들도 저에게 간호학을 이렇게 권유를 해주실 정도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 일단만 해도 아직 남자 간호사에 대한 어떤 글쎄요 뭐 인식이라고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뭐 남자 간호사가 이렇게 또 흔한 어떤 직종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해주시고 또 많은 권유를 받고 뭔가 세뇌를 당했다 그러네.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예. 네. 그래서 그냥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처음 공부하는 기간은 2006년에 시작해서 2009년. 그러니까는 디플로마 기간 1년 포함해서 거의 4년을 한 것 같은데. 디플로마 하시고 간호. 예예. 그때는 이제 지금은 아마 과정이 많이 짧아지고 간소해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 당시에는 일단은 유학생이면 일단은 디플로마 1년을 무조건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디플로마 1년 하고 본과 3년 과정에서 그 당시 때는 총 4년을. 네, 다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만약에 간호 공부가 이런 과정을 공부한다는 걸 제가 제대로 알고 했었으면 안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들이 하는 어떤 그런 스킬을 그냥 배우는 학과인가 보다 그렇게만 그냥 단순히 알고 있었고, 그냥 영어 공부나 더 해야지 하면서 그냥 시작한 거였는데, 시작을 해보니까 바이올로지, 아나토미, 뭐 또 케미스트리 이런 과정도 배우고, 또 이제 메디컬의 그 이제 병명에 대한 그런 것들, 병리학, 왜 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션, 약에 관한 거, 또 약의 뭐 증상, 뭐 부작용, 또 약의 모든 그런 다양한 이름들.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 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직접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좀 당황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였어?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더 이제 흥미가 갔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자부심도 좀 생겼어요. 왜냐면은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까 재밌고 좀 이렇게 쉽지 않은 학문이기 때문에 좀 더 도전 마음만 생겼고, 퍼스에서 삶이 너무 좋아서 항상 퍼스를 그리워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퍼스가 좀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시드니의 이제 그 대도시 삶이 사실은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글쎄요, 저희는 이제 첫
그 호주에 대한 첫 경험이 이제 그 퍼스여서 그런지 조금은 좀 더 이렇게 좀 조용하면서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정말 호주의 그런 삶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항상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의 이제 아내랑 이제 자주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아 공부를 마치고 우리 다시 퍼스를 갔으면 좋겠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퍼스를 다시 가자니 좀 너무 멀게 됐고 네. 그리고 우리 저 또 영주 권을 담당해 주는 법무사님께서 이제 그 애들레이드랑 곳도 퍼스랑 분위기가 비슷한데 예. 뭐 지역 점수라고 하나요? 뭐 주정부 후원 예. 그런 스폰서십도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예. 영주 비자를 위해서도 아 거기 한번 이주하신 거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예, 알아보니까 전혀 낯설거나 또 뭐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 특별한 고민 없이 예, 오게 됐습니다. 공부 마친 후에. 약간 사이드 얘기인데 아까 와이프 얘기가 잠깐 나왔어서 네. 와이프 여기서 유학하다가 만나신 거죠? 와이프는 이제 아 이거 좀 얘기하면 긴데 짧게 아 이거는 글쎄요 이거 어, 와이프가 너무 미인이시잖아요 네 어 이거 뭐 구독자분들 확인 안 하시다고 아, 그렇게 막 네. 네, 얘기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인은 맞고요 그 어 이거 좀 얘기는 긴데 하여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아까 그 퍼스란 곳에 제가 어학연수를 하면서 한 6개월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 거기에 와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저희 아내도. 예. 네. 근데 어 이거는 뭐 너무 길고 네. 자세히 얘기. 네. 하여튼 거기서 만난 네. 인연이 돼서 예, 네. 네. 만난 우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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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 오시면 예, 네. 이런 인연도 예, 네. 네.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예. 네. 아, 여기 처음에 와서는 지금은 TPPP TPPP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GMP Graduate Nurse Program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간호 등록을 마치시고 병원에서 특히 일하시는 분들 한해서 그 병원 1년차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렇게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명칭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자리가 이렇게 막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졸업해서 내가 그걸 받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 포지션을 네. 그 이제 GMP라고 불리는 그 1년 차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지만 2010년 8월 그 당시에는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시기가 다 지났었고 2011년 1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열렸었는데 뭐 이 애들레이드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고 그렇게 몇 군데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는 안 했었어요. 집 근처에 마침 이제 그 널싱홈까지는 아니고 호스텔이라고 부르는데 리타이먼트 빌리지라고도 불리는 이제 예, 그런 이제 요양원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침 그 RN을 이제 뽑고 있었는데 제가 채용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GMP 그 병원에 오프라인 했지만 그 기대는 안 하고 그 아까 말한 그 요양원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죠. 일을 시작하고. 예.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렇고 2010년 말 정도쯤에 이제 우연찮게 이메일을 열었는데 오 거기에 이제 그 TTP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퀸엘리자베스 간호 1년차 예, 그게 이제 퀸엘리자베스 병원에서 포지션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포지션이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오 막 너무 너무 감사했죠. 제가 알기로는 사실 학생 비자인 상태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다고 들어있어요. TPPP.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더 제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당시 놀랬고 저도.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영주권이 나오신가요? 한 1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뭐냐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애들레이드 오면서 이제 법무사가 이렇게 이렇게 그 이제 어플라이를 이렇게 해준 거니까 6개월? 6개월, 10개월? 예,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간호사도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너무 감사한 케이스였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인터뷰가 우리가 많은 간호사분들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남자 간호사로 인터뷰를 처음 한 거였거든요. 남자 간호사로 처음에 일하는 거가 어떤지